때릴 때인 거 붙더라. 이래가 씨발 옆은 눈치 보았냐 했다. 그죠? 우리는 헤어지면 다 참 결혼을 잘해, 그죠? 우리랑 헤어지면. 인간 막장을 이제 만났다가 만나보고 이제 와 이건 아니구나. 그래서 사기 찾아가는 거지. 그렇죠. 우리가 뭐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를 뭐 등을 쳐먹는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그런 적은 없지. 제일 싫어 여자 때리는 거. 우리는 이제 말 좀 안 들었지. 좀 말을 안 들었지. 속을 좀 많이 썩이지. 오빠 하지 마 하면 나온다. 이런 그래서 저도 속을 많이 썩이지. 그거 말고는 우리 속썩인 적 없지. 근데 다 시집가는 남자들이 대부분 순둥이더라고 하더라고. 순둥이는 연애는 우리처럼 까진 거더라고 하고 결혼은 완전 순둥이하고. 아니 나 그 얘기 안 해줄까? 네 순진할 때 얘기 안 해줄까? 뭐? 네 우리 20살 21살 때 뭐? 뭐 이야기해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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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릴 때 나는 고등학교 뭐 17살, 18살 때 계속 여자친구 있었고 어릴 때 당시 솔직히 우리 여포는 한 20 중순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만난 여자가 없었거든. 진지하게 만난 여자 없었지. 근데 이제 나는 이제 3년 한번 만나면 7년 이래 만나. 3년 7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보통 여자와 만나면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빵구 트고 막 드럼하고 이런 안 하잖아. 솔직하게. 근데 나는 한 3년, 4년 만났기 때문에 방구 트고 막, 여자는 내 앞에서 못 끼지. 근데 나는 끼고 막 이랬는데, 그러다가 야가 여자친구 생겼어. 그걸 이제 계속 봐오다가. 우리끼리 막 욕도 하고, 여자친구니까 그때가 내가 사귄 애가. 내 또래니까. 어릴 때고. 그러니까, 아, 씨발 이라고 막 욕도 하고 이래 장난치고 이랬는데, 방구 끼고 이랬는데. 야는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다가 그걸 이제 봐오다가. 아니, 여자가 생겼어. 아니 학원도 해야지. 시발은 나는 생겼는데 나는 당연하게 만났지. 당연한 줄 알고 첫날에 방구 끼고 드럼하고 시발 이러니까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노. 그런 정이 붙고 나서 그래 해야 이해하고 이럴 문제인데 야는 사귄 하루 만에 그 뭐고 다리 사이에 발라갖고 따다다다 다리사에 딱 잡아가 다리 놓고 그 장난치고 있잖아. 다다다닥. 아, 그걸 내가 몇 번 했었어 내 여자친구한테 그때 당시. 나 한 3년 사귀었을 때고. 바로 만난 여자한테 아니, 그 여자가 내 사랑이 아니었다. 그래가 한 일주일만 헤어졌어. 내가 볼 때 그 이유야. 드럼하고 빵구 끼고 약간 그때는 설레이고 이래야 되는데 술 빵 먹고 전해야지. 일주일에 나가갖고 씨발 년 냈다 나겠네. 에이, 그만 순진했다. 그때까지는 거의 못한 소리로 보면 돼. 25살까지. 그럴까? 아야,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서 눈물 많아. 밤으로 보내 울었다고. 헤어지면 울어, 나도. 아, 난 믿는다. 난 거짓말 안 한다, 이거. 니는 거짓방송 많이 하대, 보여. 내가 무슨 거짓 방송한데? 아, 그, 온 것까진 아니라도 말씀 상의했잖아. 여자 분위기잖아, 그러면서. 이래갖고, 그냥 분위기 딱 잡고 이러면 술만 딱 먹어야 했는데 술 한 잔 다 먹고 쌈 사갖고 이 분위기 잡고 있다가 쌈 사갖고. 그게 무슨 우울한 거? 지들 우울하고 이래갖고 술만 홀짝홀짝 마셔야 되는데 니는 한 잔 먹고 쌈 사갖고 먹고 다시. 아, 새로운 거 하지. 내 눈에는 아주 귀여워. 나 이거 무슨 말아, 이 병신아. 귀 잡지 마라. 울진 않았다. 아, 내가 한잔 먹고 이제 술 취하고 전화하지, 전화하고. 나 헤어졌다. 불이 잡는 거지, 그냥. 아, 와, 헤어졌네. 몰라. 전화를 안 받네. 그게 다다. 근데 헤어지면 힘들지, 우울하고. 나 7년 만나 헤어지면 힘들지. 7년 3일 만나 헤어지는데 힘들다니까. 그게 웃긴 것 같아.
5시. 하나, 패드 좀 해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진짜 하나 남았겠죠. 한다, 하나. 내일 내한테 보내줘도 오늘. 자, 하나, 둘, 셋. 가만히 있으면 내일 보내. 뭐라고 계속 하고 있다.